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5시 뉴스입니다. 보좌관 급여를 착복한 것으로 드러난 나현 광주시 의원이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나현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열어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제명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민주당에서 제명되긴 했지만 무소속으로 시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어 의원직 박탈 여부는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 권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축적한 자산을 쉽게 몰수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대한신당 천정배 의원은 오늘 5.18 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12.12와 5.18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전두환 노태우 시절 권력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는 내용과 함께 대통령 소속의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호남권 전력산업 발전을 이끌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이 완공을 눈앞에 뒀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광주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광주분원 건립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원하는 상명식을 열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본원은 경남 창원에 위치하고 있고 수도권 2개 분원에 이어 내년 6월쯤 광주분원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광주 분원은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과 함께 호남 전력산업 발전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 진보운동을 이끌었던 고 오종렬 의장의 분향소가 조선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광주 진보연대를 비롯한 광주 지역 시민사회는 오늘 서울에서 열린 고 오종렬 의장의 연결식에 이어 조선대병원 장례식장에 분향소를 마련해 추모객을 맡고 있습니다. 고 오종렬 의장은 내일 오전 5.18 민주광장 노제에서 광주 시민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지에 안장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메이저리그 출신의 우완 투수인 드류 관용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기아는 드류 관용 선수와 계약금 20만 달러, 연봉 65만 달러 등 총 85만 달러의 입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드류 관용 선수는 우완 정통파 투수로 메이저리그에서 두 시즌, 마이너리그에서 아홉 시즌 동안 활동했고 빠른 공의 구위와 체인지업의 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아는 또 외야수 프레스턴 터커 선수와도 총액 85만 달러의 재계약을 마치고 내년 시즌 외국인 선수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배드민턴 천재로 불리는 광주 최고의 안세영 선수가 세계 배드민턴 연맹이 주는 올해의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은 매년 세계 배드민턴 연맹이 가장 유망한 선수에게 주는 상으로 지난 2008년 제정 이후 한국 선수가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세영 선수는 올해 프랑스 오픈과 광주에서 열린 코리아 마스터드 대회 등 5개 국제대회에서 우승하며 세계 랭킹이 9위까지 올랐습니다.